자,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11을 로컬 계정으로 설치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천천히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윈도우 11을 로컬 계정으로 설치하면 MS 계정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원드라이브 삭제가 쉽습니다. 그리고 삭제 후에 원드라이브가 재설치되거나 동기화되는 일도 없고요. 집요하게 나타나던 설치 안내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엣지 사용자에게는 나타날 겁니다. 올해 초까지는 설치할 때 랜선을 빼놓고 하면 로컬 계정 설치가 가능했는데 봄인가 여름부터 랜선을 빼놔도 로컬 설치가 불가능해졌어요. 자, 대신에 더 쉽고 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11 설치 USB를 만들기 위해서는 8GB 이상의 USB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USB 3.0이나 3.1 제품이 속도가 빠른데 일반적으로 단자색이 파랑색이에요. 본체에 연결하실 때도 파랑이나 빨강 포트에 꽂는 게 좋고요. 뒤쪽에 연결해야 인식이 잘 됩니다. 자, 준비가 되신 분은 인터넷에서 루퍼스라고 검색하세요. 첫 번째 게시물을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가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저는 4.3p 포터블 버전을 받아볼게요. 이제 파일을 실행하고 나서 얘를 클릭하고 장치 부분에 USB 메모리가 제대로 인식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윈도우 11 설치 USB를 만들면 그 안에 있던 자료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필요한 파일이 있다면 미리 다른 곳에 옮겨 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윈도우 11 ISO 파일을 받아볼게요. 삼각형을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신 후에 한 번 더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계속을 클릭하고 계속 다운로드. 자, 이제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USB 메모리에 받으시면 안 되고요. 로컬 디스크에 받으셔야 돼요. 저는 다운로드 쪽에 받아볼게요. 저장. 이제 아래쪽을 보면 파티션 구성에 GPT 그리고 대상 시스템에 UEFI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사용 중인 PC가 구형이라면 키보드에서 Alt-E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바이오스를 사용하는 구형 PC에서도 부팅이 가능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볼륨 레이블만 알아보기 좋게 바꿔줄게요. 이제 시작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런 창이 나타나죠. 첫 번째 항목은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보안 부팅 TPM 2.0이 지원되지 않는 PC에서도 윈도우 11 설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만약 하드웨어에서 지원이 된다면 풀어버리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윈도우 11 로컬 설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설치 과정에서 귀찮은 옵션들을 건너뛰게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건 비트라커를 사용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전부 체크한 상태에서 OK를 눌러볼게요. 자, 설치 USB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닫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첫 번째 부팅 장치를 USB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부팅 순서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고 유튜브 설명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PC마다 위치나 메뉴명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USB로 부팅이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다음을 클릭하고 지금 설치를 클릭하세요. 제품키가 있는 분은 입력을 해주시고요. 제품키가 없는 경우라도 윈도우 10 정품을 사용 중이신 분은 설치 후에 자동으로 인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품키 없음을 클릭해서 설치해보세요. 이제 윈도우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윈도우 11 프로를 선택해볼게요. 다음을 클릭하고요. 여기 체크하고 나서 다음. 자, 그럼 설치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오죠. 업그레이드 방식은 기존에 사용하던 윈도우 설정과 설치한 프로그램, 파일 등이 그대로 보존돼요. 단,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려면 X를 눌러서 이 설치 화면을 종료하신 후에 기존 윈도우로 부팅한 상태에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면 기존 윈도우를 포함한 모든 파일, 설정, 프로그램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다른 곳에 옮겨놓고 설치를 하셔야 돼요. 저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겠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PC라면 여기에 할당되지 않은 공간만 있을 거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PC라면 할당되지 않은 공간 대신 이런 식으로 파티션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만약 할당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를 하실 거면 선택을 하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기존 파티션에 설치를 하시려면 파티션을 선택하고 삭제부터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자료를 백업해 놓은 파티션을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로컬 디스크 D나 E에 자료를 저장해 놨다면 그 파티션은 삭제하시면 안 돼요. 자, 저는 할당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를 해 볼게요.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파티션이 어떻게 나뉘는지 미리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파티션이 생겼죠. 시스템 파티션, 예약 파티션이 생겼고요. 윈도우는 파티션 3번, 주 파티션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새로 만들기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그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시면 돼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루퍼스를 이용해서 윈도우 11 설치 USB를 만들게 되면 중간에 번거로운 과정들을 다 자동으로 설정해 주기 때문에 설치가 아주 쉽고 편리해요. 이제 두 가지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윈도우를 재시작해 줄게요. 재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자 암호를 변경하라는 화면이 나타나요. 확인을 클릭하고 새로운 암호를 만드시면 되고요. 암호를 사용하지 않을 분은 그냥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암호 없이 로그인이 되고요. 로그인 창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확인을 클릭하고 나서 원드라이브를 삭제해 줄게요. 검색창을 클릭하고 프로그램이라고 입력하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얘를 클릭하고 나서 여길 클릭하고요. 영어로 원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하고 제거를 누르신 후에 다시 한번 제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원드라이브 삭제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사용 중이나 종료 시에 윈도우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윈도우 업데이트는 중지하지 말고 다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치 관리자 쪽에 드라이버가 잡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드라이버를 수동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드라이버 설치까지 여기서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만든 영상을 링크 걸어 드릴게요. 참고로 정품 인증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설정 검색 쪽에서 정품이라고 입력하신 후에 이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 활성으로 표시가 되면 정품 인증이 된 거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라이센스 방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